자, 오늘 그러면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네. 장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한 6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짧게 좀 살펴보고 장 보러 가겠습니다. 네, 그 네. 일단 일정부터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금주 이제 증시 일정 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오늘 이제 중국의 5월 수출입 동향이 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이베이 코리아 매각 본입찰이 오늘 이제 그 실시가 되는데 뭐 롯데나 신세계나 뭐 여러 업체들이 좀 참여를 했는데 본입찰에서도 이제 매각 의향서를 낼지 최종적으로 오늘 좀 이제 입찰이 완료가 되니까 어떤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 FDA에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아두카누맘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승인 여부가 오늘 중에 결정이 그래요? 된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요? 그 알츠하이머 치료 바이오젠에. 바이오젠? 네. 우리나라에서요? 아니요, 미국 회사죠. 아, 미국 회사요? 예. 네. 그 회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어요. 그 아두카누맘이라고. 그걸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두카누맘? 예. 네. 이름이 아두카누맘이에요. 아두카누맘? 아득하두만 네. 이런 건가? 옛날 얘기가 네. 아득하구만. 근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또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이제 유로존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이제 수요일 날은 중국의 5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또 그 다음 날 10일 날은 미국의 이제 5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물가에 따라서 또 긴축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요. 네. 체크하시고 22 통화정책회의가 그날 열리고 선물옵션 이제 동시 만기일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기업들이 또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그래서 편입 편출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6월 11일 날은 이제 한국의 6월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하고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그다음에 11일부터 이제 G7 플러스 4 정상회담인데 여기에 한국, 인도, 호주, 남아공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일까지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최저 법인세 얘기도 있고 또 1대1로에 대해서 중국이 1대1로 지금 추진한 거에 대해서 견제한다는 네. 얘기도 있어서 이번 정상회담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아두카누맘 좀 말씀을 드린 대로 네. 그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이제 그 아두카누맘이 왜 좀 다른 그 치매 치료제랑 다르냐면 다른 이제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 예전에도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증상을 완화하는 이제 제품들이 속도를 늦추는 그러니까 증상. 증상 완화?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아, 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네.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건데 이거는 아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연시키는 아 속도를 늦추는 네, 아예 치매 초기에 기억과 사고의 문제 발생과 진행을 지연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지금 환자 단체들은 보건당국의 승인을 촉구하고 있대요. 이거라도 좀 빨리 허용해달라 네네네. 그런 얘기고 근데 다만 FDA 내에서 독립자문위원회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지력 쇠퇴를 늦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아직 못하고 있대요. 자기네들이 임상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중 3명의 의원이 증거 비판 사항을 아주 조목조목 제시해가지고 일단 좀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 회사 쪽에서는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데이터를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제시를 했고 네. 이제 승인 전에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고를 하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는 조금 저번에 한번 반대했다라는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좀 이게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최종 결론은 납니다. 그대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왜냐하면 또 한국에도 치매 관련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바이오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네. 바이오젠하고 예전에 또 약간 아~ 제가 알기로는 지분 관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한참 네. 네. 삼성 바이오 때가 바이오젠의 그 뭐 저거잖아요. 지분 갖고 네, 지분. 네. 네. 그래서 연관이 돼 있어서 오늘 좀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 FDA 승인이 오늘 결정된다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장 시작할 때 돼서 네. 되네요. 8시 59분인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3260포인트 정도에서 아유, 출발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네. 거의 이제 역대 최고치 1월 달 고점까지 이제 거의 진입을 이게 네. 종가 기준으로는 최대치죠. 네, 아유, 종가로는 최고치고 이제 고가 기준으로는 이제 거의 근접하고 아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괜찮아? 아직 만나잖아요. 고마워? 아, 일단 고맙죠. 코스닥이 다 같이 가준다는 것만 네. 너무 고맙잖아요. 코스닥도 그러면. 좋아요. 지금 992에 네. 출발할 것 같아서 1000포인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미국 시장에 워낙 또 잘 끌렸기 때문에 네네. 오늘 출발 다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부터 시총 상위 기업들 다 일단 강세 출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뭐 현대차도 오늘 지난주에 현대차가 제일 좋았는데 오늘도 1.2% 정도 출발은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호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 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0.7% 정도 올랐고 현대차도 1.2% 정도 지금 상승세로 출발했으면서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고르게 반등을 했고 네네. 오늘도 그 원전 관련주인 두산중공업이 요즘에 뭐 두슬라라고 불리더라고요. 이름이 테슬라를 본따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3.9% 지금 계속 상승이고 네네.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가 1.3% 그다음에 S-Oil 요새 유가 상승 수혜주죠. S-Oil도 1.9% 정도 반등하고 대부분이 한 1% 이상씩 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좀 빠지는 거는 강원랜드 또 이마트 엔씨소프트 정도인데 뭐 네네. 거의 약보합이라 큰 뭐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그 외에 오늘 두산이 한 증권사에서 이게 그 되게 좀 목표 주가를 되게 큰 폭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두산? 지금 예, 두산을 그러니까 한 애널리스트 분이 오늘 두산 신규 보고서를 쓴 것 같은데 목표 주가가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인데요 지금? 지금 9만 원인데. 예. 아, 요즘 애널리스트들이 올려잡을 때는 화끈하더만. 예, 그래서 거의 두 배 가까운 목표 주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주가가 아침부터 지금 5%나 네네네. 급등 출발을 했고요. 또 만도가 3%, 두산 인프라코어가 3%. 다 두산 관련 주가 오늘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도 한 2%. 현대차 관련 계열사들 다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들이 좋고 반면에 좀 빠지는 거는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그 최근에 5월 달에 제일 셌던 섹터가 뭐 카지노나 뭐 그런 컨택형 기업 그런 거 좀 빠지는군요. 네, 그런 기업들은 오늘 다 빠집니다. 롯데관광개발이 한 2%, 의류주인 한섬이 0.9%, 네네. 금리가 급락해서 하나생명이 0.7% 하락. 그래서 금리 상승 수혜주들은 조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에서는 그 매드팩토가 3% 정도 올랐는데 그 미국의 종양학회가 지금 열렸거든요. 네? 거기서 임상 데이터가 되게 잘 나왔나 봐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대장암 치료제 관련 기업인데 네? 일단 그래서 오늘 3% 정도 주가가 반등하고 있고 네. SM이 지금 2.8% 올라가는데 여전히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지분 인수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SM의 자회사 뭐 DOU라는 자회사가 하나 있나 보더라고요. 어디요? DOU라는 뭐 플랫폼 기업이 하나 있는 DOU. DOU? 예. 근데 그걸 JYP가 투자했다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아. 예. 지분 투자. 그래서 DOU? 예. SM이 2.8% 정도 올랐습니다. 조심해요. DOU. 예. 그래서 엔터지가 좋네요. 네. JYP도 같이 가네요. JYP도 동반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좀 5G 장비주에서 에이스테크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네? 한 3.5%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메이드가 0.8%, 파라다이스가 1% 정도 조금 빠지면서 일부 기업들 좀 밀리고 있지만 그러네요. 대체적으로 관광 뭐 이 여행 이런 거 좀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현재 3,250을 넘어섰습니다. 15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990포인트 일단 기록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다 좋은 출발이고 다만 오늘 올랐는데도 개인 투자분들이 아침에 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550억, 코스닥을 430억.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오르면 팔았는데 아. 일단 지금은 올랐는데 일단 매수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외국인 기관은 일단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는 오늘 원자력 발전주가 여전히 제일 세고요.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다 골고루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제약바이오도 일단 아스코 결과가 좀 좋아서 좀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인터넷 대표주인 카카오 네이버도 오늘 동반해서 상승하고 예. 있고 엔터주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정유, 전기차, 반도체 다 고르게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아침에 잠시만요 제가 넘어가서 아, 0. 네, 오르고 있어요. 0.3% 정도. 네. 예. 강보합 강보합 정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에서 좀 하락하는 섹터는 항공주가 역시 제일 약하고요. 예, 항공, 카지노
그 다음에 철강주, 여행주, 면세점, 뭐 수산업종. 순환매가 빠르네. 네, 빨라요. 순환매가 빨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고 그러니까. 다시 소외받은 거 올리고. 순환매가 빨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르는 거 쫓아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거 길목 지키는 분들이 네네.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박병창 부장의 저 매매 기술 때문에 그런 건가? 기술들을 많이 쓰나? 기술들 순환매가 빠른데. 어. 응? 골목을 잘 지키고 있어라 이거죠. 아까 뭐 고맙다더니 어떻게? 네? 아, 요 정도 뭐 아늑하구만. 아늑해. 네. 아늑하구만.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뭐 not bad. Not bad. 네. 자, 그러면 또 오늘 뭐 주요 증권사들 리포트 한번 좀 볼까요? 네네. 일단 그 증권과 보고서 중에서는 그 오늘 철강주가 좀 밀리긴 하지만 하나금융투자의 박성봉 애널리스트가 이제 철강 관련해 가지고 저번 주에 탕산시에서 철강 가동률 제한을 완화한다라는 그런 좀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동률을 50%에서 뭐 30% 정도로만 이렇게 완화해라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럼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이 철강 업종한테는 되게 부정적인 이슈였는데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3월 달에 이미 이게 결정이 돼 있었대요. 7개 기업은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50% 축소하는 거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 축소하는 걸로 결론이 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좀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좀 잘못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된 그니까 감산에 대한 어떤 이제 가동률 제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완화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3월달에 결정이 돼 있던 거거든요. 하반기엔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서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쨌든 지금 50% 가동률 제한을 적용받았던 철강사들이 지금 철광석 재고를 확충하고 있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가동률을 이제 제한하는 것 때문에 미리 철광석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네. 대비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대비를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완화에 대해서는 그 철광사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좀 받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제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런 가동률을 좀 완화하는 게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인 건 좀 사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좀 부진한 건 어쨌든 중국의 철강에 대한 그 감산이죠. 감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좀 꺾이면서 좀 부진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달 이제 유통업체에 대한 이제 판매 동향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그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연구원님이 그 주간 보고서를 좀 적어주셨는데 5월달에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신세계가 19%, 현대가 13%, 롯데가 9%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4월 대비해서는 좀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화점 매출은 조금 꺾이고 있어요. 5월달에. 그리고 이마트는, 대형마트는 오히려 좋대요. 이마트가 13%. 롯데마트가 8% 정도. 그러니까 이마트는 경쟁사 그 롯데마트가 많이 폐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4월 면세점은 되게 좋았습니다. 성장률이 73%. 면세점이? 네. 4월달에. 그리고 2019년도 4월 대비해선 80% 정도 되고 수준이 그럴 수 있겠지. 시내점 매출은 90% 수준까지 근접을 했대요. 예, 그래서 많이 지금 회복이 된 상황이고 5월 달에 화장품 수출도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색조 수출이 91%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색조? 예, 예, 색조가. 예, 그래서 색조 화장품 기업들 주가 올라간 건 이제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이제 루이비통 시내 면세점 철수 관련해서 한 애널리스트 네. 보고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박종대 연구원님이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어요. 약간 그 리포트에 대해서 아니 그 리포트 말고 그러면. 루이비통 시내 면세점 철수에 대해서 네. 루이비통을 좀 약간 반박을 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아, 그 어떤 내용이냐면 잘못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정책상 지금 이제 공항 면 면세점 위주로 매장 운영하기 또 통보를 했는데 중국의 이제 따이공 의존도가 커져서 그러니까 따이공들이 너무 막 저가로 매집을 하니까 고급화 전략과 안 맞다라는 이제 분석이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네. 신문 기사로 나왔는데 현재 루이비통이 한국에 7곳을 갖고 있어요. 시내 면세점 호텔 롯데, 호텔 신라, 신세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그 박종대 연구원이 분석으로는 실적 부진 때문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에루샤라 그러잖아요. 네. 그 이제 루이비통, 샤넬. 아 어, 맞아. 네. 근데 이 회사들은 네. 면세점에 입점할 때 자기네가 직접 네. 회사 직원들이 판매를 한대요. 네. 근데 매출이 안 나오면 당연히 고정비 부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자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시내 면세점 매출의 90% 이상이 화장품 매출이래요. 네. 다. 그러니까 네. 명품 그 이런 가방이나 핸드백 매출은 별로 안 나온다고. 면세점에서는. 네. 대부분이 90% 이상인데 네. 개인 여행객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따이공들이 오는데 이런 데서 가방을 사는 게 아니라 화장품 부피가 사요. 가방을 큰 걸 사요. 네. 거기다 화장품을 쟁겨. 그래 갖고 가는 거거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부피가 작은 걸 선호한대요. 따이공들이. 왜냐면 이제 운송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겠죠. 예. 그리고 단가가 높은 그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들을 한국 그 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대요. 이런 면세점에. 그러니까 구색이 되게 좋대요. 다 있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 없는 물건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셨냐면 루이비통 철수에도 실적에 미친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면세점이. 원래 안 팔렸어요. 예. 원래 그렇게 매출 비중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제한적이고 그 루이비통이 따이공들이 만약에 자기네 물건을 쓸어 담았다면 과연 철수를 했을까 이렇게 좀 쓰였어요. 그러니까 안 팔렸기 때문에 저가 정책이니 이런 거는 다 핑계고 서울이다 이거지. 네 핑계고. 근데 이제 문제는 글로벌 여행이 재개됐을 때 재입점 여부인데 지금 이제 들고 나온 게 루이비통은 브랜드 고급화를 위해서 이제 공항과 이런 쪽에 이제 그 주력할 방집이라고 좀 했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에 루이비통이 그 인천국제공항에 신라 면세점에 입점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부진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막 영업도 하고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롯데면세점 제치고 루이비통이 입점을 했는데 당시에 그 루이비통의 그 아르노 회장이 뭐라고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공항 면세점은 쇼핑 시간이 한정돼 있고 급하게 쇼핑을 해야 되고 결제하기 바쁘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은 명품 브랜드 이미지하고는 안 맞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직접.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랑 완전 배치되거든요. 네. 지금 말은. 이제 오히려 공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국내 시내 면세점이 따이공 채널이라는 게 문제라면 그 2022년 이후 글로벌 여행이 만약에 재개되면 중국 개인 여행객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다시 면세점 국내 시내 면세점에 재입점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게 결정이 된 건 사실이지만 2022년에 여행이 재개되면 또 입점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리스크로 보진 말자. 라는 그런 얘기인 그러니까 것 지금은 같고 지금은 돈 안 돼서 빠진 거고 나중에 네, 돈 될 때 되면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럴 수 네.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여기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면세점 업체들이 지금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감은 일단 가져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한국의 그 호텔 신라나 이런 신세계가 워낙 구색이 좋아서 경쟁력이 훨씬 좋거든요. 이 제품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와서 주가 흔들리는 거는 박종대 연구원이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라고 좀 적어주셨어요. 이게 만약에 바닥에 있었으면 이런 뉴스 나온다고 해도 별로 안 빠졌을 텐데 워낙 좀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달라진 건 없다. 주가가 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보자. 이런 하나의 의견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통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단기간에 코스피 대비해서 너무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또 IT나 자동차가 5개월 동안 내림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자금이 일부 이동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이점 면세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요. 배터리요. 예, 배터리 위클리. 그러니까 주요 뉴스들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테슬라 중국 판매량이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다는 그런 보고서가 네,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주가가 많이 빠졌고 또 안전벨트 문제로 리콜 돌입한 게 좀 악재로 작용했고요. 러시아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차 개발 위해서 12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오. 러시아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6월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3분기 아마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배터리 사업부 IPO를 검토 중이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또 자체 생산 외에도
외부 업체로부터 셀 조달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BYD 역시 자회사 푸디전지 신규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 메이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업체와 그 소재 업체 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다른데 일단 이제 1년 올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로 보면 삼성 SDI가 마이너스 1%, 네. LG화학이 2% 빠졌거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44% 올랐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3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내재화하는 것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따지면 CATL이 지금 시가총액 180조 갔거든요. 역대 최고치 돌파했는데 이 주가 강세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CATL이 35% 올랐는데 삼성 SDI가 8%, LG화학이 1%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냥 그 완성차 업체의 내재화 이슈로만 좀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이 좀 내재화하는 게 아니라 포드나 폭스바겐이 다 조인트 벤처 설립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배터리 회사들하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빠졌던 이유는 결국에 수익성 차이다. CATL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11%래요. 근데 삼성 SDI가 지금 마이너스 3%. 아직은 적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인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흑자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다만 이제 3분기에는 삼성 SDI 흑자 전환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좀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니까 우리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그동안 뭐 리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는데 하반기엔 그런 이슈가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다시 대형주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를 좀 사보자 라는 의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형주의 시간.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그 김현수 연구원님도 주로 뭐 이게 소재 업체 좀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좀 대형주도 한번 볼 땐 됐다.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DB금융투자의 권성률 애널리스트가 전기전자 예상보다 나을 2분기인데 이 제가 보고서 읽어보니까 요새 IT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되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보고서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2분기는 IT 업체가 보통 비수기예요. 원래 실적이 대부분 급감을 합니다. 네네. 근데 올해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2분기의 실적 하락폭이 굉장히 완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2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보다는 잘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 일단 업체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 SDI는 이분께서는 이제 2분기에 오히려 그 중대형 전지가 흑자 전환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좀 낙관적이고 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OLED 물량이 늘면서 예상보다 이익이 잘 나올 것 같고 삼성 전기는 반도체 패키지 가격 상승과 MLCC가 수익성이 좋아서 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LG 이노텍은 기판하고 그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기대보다 선전할 것 같다. 전장 부품은 좀 부진하지만 그리고 LG전자는 가정과 TV가 지금 워낙 성장을 하고 있어서 네.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폴더블폰이 8월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활력을 좀 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백신 보급에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이 좀 완화되면서 컨택트 업종으로 돈이 몰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그치만 IT 제품을 교체하고 고급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 누렸던 그 효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쉽게 버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상기해야 된다. 네. 그래서 IT 소비의 패턴은 뭐 TV의 경우에는 넷플릭스 같은 OTT 확대, 그 다음에 OLED TV에 대한 개선 등으로 뭐 물론 이제 정체를 좀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TV 성장세는 계속 크게 나올 수 있다. 고급형 TV라든가. 네. 그리고 PC 쪽은 이제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니까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요. 애플도 이제 재택근무 거의 종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비즈니스형 PC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IT가 그렇게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형 IT 업체 대부분이 지금 현재 PER이 10배 미만이래요. 그래서 주가도 비싸진 않기 때문에 네. 뭐 밸류에이션도 우리가 논할 상황은 아니다. 비싸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너무 낙관적으로 쓴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좀 의견도 있다는 건 대형 IT 업체라는 게 뭐 어떤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IT 업체는 HP 삼성 뭐 이런 건가? 아니 그 우리 한국의 대형 한국에? IT 업체, 예, 하드웨어 업체들 있잖아요. LG전자, 뭐 삼성전기, 뭐 삼성전자 이런 큰 회사들 있잖아요. IT 중에.
네네. 사이즈가 큰 회사들. 아니 재택근무하다가 집에서 이제 자기가 PC 산 거지 혹은 회사에서 보조금 네. 받아가지고 하다가 회사 갔더니 아니 내 거보다 이렇게 후졌네요. 네. 좀 바꿔주세요. 바꿔야 될 것 네. 같은 대표님.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좀 더 써봐. 사실 그 사양이라는 게 약간 경쟁적일 거예요. 그죠? 네. 집에 살 때는 아 이왕 살 거 좀 좋은 거 사자 했는데 회사 가니까 구려 보이는 거야. 바꾸자.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PC 쪽이 또 약간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수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네. 그리고 서버도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 기업형으로. 네. 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변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한금융투자의 김상호 애널리스트가 이제 기업 이익 전망 자료를 내놨는데 이번 주에는 올해 그 순이익 컨센서스가 0.3% 전주 대비해서 올라갔고요.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도 0.7% 상향 조정돼서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 이익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그 유틸리티,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 한정 KPS 같은 네. 유틸리티가 163%나 그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지주회사 상사가 3.9%, 에너지가 2.5% 이런 업종들이 추정치가 좀 올라갔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6월 달에 QD OLED 패널 시제품 양산에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초에 아마 삼성도 OLED TV 출시가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원래 LG만 지금 만들거든요. OLED TV 쪽은. 근데 삼성도 시제품 양산에 들어갔다는 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뉴스들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요 정도 보면 네네. 될까요? 네. 아유, 장이 근데 뭐 얘기하는 과정에 마이너스 나오는 게 뭐야? 코스닥은 마이너스고 네. 코스피도 거의 부합됐는데 네, 삼성전자 약간 밀리고 있고요. 아, 네. 그럼 못 버티나? 제가는 맨날 얘기한 게 이겁니다. 아침에 잠깐 막 뻥 하다가 맨날 한 30분 지나면 또 이래.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늘... 네. 프로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시작했잖아. 네. 평상시처럼 했어요. 또 징징대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나?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아 이건 진짜 이건 아닙니다. 본인이 아. 탁월한 롤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 갑자기 또 마이너스로 가. 근데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또 최근에 좀 많이 꺾인 것도 있고 분위기 그러니까 물론 약간 이제 아침보다는 좀 밀리긴 하지만 전체 그림 자체는 나쁜 건 아니고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최고점이 3,266 정도 돼요 코스피가. 네. 이제 그거 앞두고 당연히 좀 매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장중? 장중 고점이 3,266인가 아마 그거. 예. 그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가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좀 더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아, 네. 그럼 요 정도로 우리 영재인가 정리하고요. 네네. 아 이러잖아 저기 뭐 뉴스 사면서 저기 아마존이 11구간가 뭐 30% 신주 들어온다 말 했는데 네.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네. 아 사실 무근. 아 그래요? 아 난 그것도 단독이라고 내가 단독을 또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러니까 어디 SK에서? 네. 아. SK텔레콤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지금 몇 아니 왜냐면 오늘이 저 그거 입찰 아. 발표일이잖아. 네 오늘 그 이베이 코리아 예비 입찰 아니 그러니까 그 본입찰 이런 민감한 본입찰. 시즌에 저런 보도를 하면은 예. 그잖아 아 이거 예. 아니죠 아주 저번에 현대도 그러고 이거 뭔가 이 저 오보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자가 그렇게 보도를 한 거라서 일단 부인 공시가 예. 나왔다고 부인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자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부인을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연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